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냐 그러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 과목과 문항수를 보면 필기시험은 객관식 오지.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필기시험이 공중보거나 35문제. 이게 다 100점 만점이에요. 35문제 중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50문제. 그럼 이것도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 100점 만점. 위생곤충학 30문제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문항수가 많은 환경위생학은 50문제지만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얼마씩 몇 점씩 되는 거냐? 2점씩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생관계법령 같은 경우는 25문제란 말이에요. 25문제니까 몇 점씩 되는 것이냐? 계산하면 4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4, 5, 20, 4, 2, 8. 그렇지. 4점씩 되니까 우리가 위생관계법령은 잘못하게 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써놨다시피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래요. 이거가 있고 먹는물관리법, 그 다음에 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이죠. 하수도법. 그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요. 여섯 개 과목이 들어가서 무슨 과목이 되는 거냐 그러면 위생관계법령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위법령 그랬죠. 그럼 법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 하위법령이라는 건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이 여기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이 있다 이렇게 쳤을 때는 여기에 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이 있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법에 가서 할 건데 시행령에 가서 서술해 놨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법에서 다 설명 못하겠으니 시행령에 가서 설명돼 있으니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에서 또 설명 쭉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 부처들이 있죠. 우리는 주로 복지부가 많이 관여하잖아. 보건복지부나 또는 먹는 물과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 수록되어 있다는 거냐면 시행규칙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을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세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 못하겠으면 별표들이 있어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명 하위법령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게 되면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따 보면 알겠지만 몇 시간으로 줄여놨어요. 한 열 몇 시간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30년 이상을 위생사를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문제 점수가 높지요. 그래서 잘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따 이제 합격자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사는 과락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다. 이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지만 또 매일 가르치다 보니까 몇십 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위생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사 나는 그 유형은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옛날 같은데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에 있던 책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르치든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또 나도 그 배운 거를 밑에다가 전수하고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오래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아 어떤 것이 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100점 맞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위생관계법령은 지금 6개가 돼서 한 과목이 되는데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준하는 거냐면 6월 30일이에요. 위생사는 6월 30일이에요. 그럼 이제 위생관계법규만 6월 30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법에 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 공중보건학에도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것이 있고 검역법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식품위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환경위생학에서는 하수도도 있지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여기서
환경위생학에서 4, 5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중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생사 시험은 뭐라고 국시원에서 얘기했냐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다 뒤집어진 거 알지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바뀌었는데 또 3월 4일 날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5일도 또 바뀌었고 6월 5일도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또 바뀔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8월이나 7월에 또 한번 바뀌어야 되고 입법 예고 나온 게 9월에 또 바뀌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사 보는 학생들은 11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1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볼 예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공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신없지요. 개학하고 나면 도대체 가르치고 나면 또 바뀌었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언제를 기준하는 거냐는 그 해. 쉽게 2020년이라 그러면 2020년 6월 30일까지 바뀐 거는 개정되거나 이런 건 다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30일까지 바뀐 거는 다 출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개정됐다든지 시행은 안 나기로 우리가 위생사협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출간된 책이죠. 그러니까 뭐 4월 달에 출간됐다든지 2020년 우리가 보게 되면 4월이나 5월이나 막 이렇게 출간된 책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 때문에 과락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위생사 준비한 학생들은 그해 2020년이라 그러면 6월 30일 기준에서 법이 다 반영된 거를 선택하셔야지 책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 옳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6월 30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학하고도 또 바뀌는 것들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이고 그럼 6월 30일 해서 바꿔놓은 책들은 그 해에 위생사 기준에서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생관계 법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기가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국시원이나 또는 법규에서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생사법이 있었거든요. 그럼 요 법 할 때 위생사 필기시험은 어떻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합격자 기준은 어떻고 이런 거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국시원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랬는데 그날 다 봐요. 그러니까 요 입시를 하는 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출판사고 14페이지 보게 되면 입시라고 몇 시까지 입시라고 시험 시간은 어떤 걸 먼저 보고 이게 쑥쑥 돼 있으니까 참고로 그 14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 다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채점은 우리가 필기가 나중에 요것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다 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합격을 한 사람 하에서 실기 시험을 우리가 채점을 하는 거지 실기 시험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동시에 쭉 내주고 필기 시험 문제 실기 시험 문제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한 시간 끝나고 뭐 보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날 다 보는 거지요. 그럼 실기시험은 객관식 오지예요.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 위주예요. 근데 그림 위주지만 그러면 그림 위주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지요. 어떤 게 기본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필기시험 과목이 다 이렇게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따 할 건데 환경위생에서 기온을 측정할 때 바깥의 기온 우리가 기온이 있죠. 기온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땅의 온도도 배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살 같은 것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백엽상은 지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몇 미터에 설치하는 거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따가 보겠지만 백엽상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새집 같은 것처럼 내가 입체적으로 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따가 여기 아마 있을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이거 있죠. 백엽상이 실제 이건 내가 사진을 찍은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시골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를 사진을 찍어 놓고 해야 되면 백엽상이 사람들이 이게 새 집이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요. 이게 이제 입체 도면같이 해서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백엽상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냐 이렇게 물음표로 해서 낸단 말이에요. 이게 백엽상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림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흰색으로 되어있지요. 흰색 나무로 되어있지요. 그럼 나무로 한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복사를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높이가 일명 요 높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요 높이가 몇 미터냐 1.5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기에는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것이 높이는 다음 그림의 높이는 몇 미터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5m지요. 그럼 이 내용들을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어디냐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필기에서 다 이것이 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기에서 환경위생학에서 다 우리가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실외 기온은. 그리고 높이는 백엽상 몇 미터다 지면으로부터 1.5m.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품 가서도 또 해요. 식품 가면 이제 이 법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서 또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칸막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칸막이 높이는 그럼 몇 미터냐. 내가 우스갯소리를 모르면 실기에서는 다 1.5m라도 거의 다 맞아요. 그 다음 환경위생학에서도 소음을 측정할 때 땅으로부터 또 몇 미터냐. 1.2에서 1.5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 가서 또 실기 뭐가 되는 거냐 그림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요런 데 막 음식 하다 보게 되면 요 바닥도 튀지만 벽도 튀지요. 그래서 벽은 내수성 재질 쉽게 물이 흡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흙이 아닌 우리가 페인트 같은 거 칠하면 우리가 음식물이 묻어도 이렇게 물로 씻으면 씻겨지지요. 그래서 내수성 재질로 몇 미터까지 해야 되느냐 1.5m. 그래서 모르면 거의 다 1.5m다. 그런데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필기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이러지요. 나는 필기는 뭐가 되냐면 거의 다 맞았는데 실기가 떨어졌다. 그 학생은 뭐가 되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필기가 합격이 되면 실기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왜 그러냐면 필기에서 뭐가 되냐 기본이 돼서 실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에는 40문제가 되는데 환경위생학, 먹는 물 포함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할 때 다 관리해서 같이 우리가 실기도 그 같이 강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이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 먼저 하고 나서 환경위생학을 할 때 우리가 그림 같은 거는 전자칠판으로 갈 건데 필기에서 많이 그림 같은 거 나올 땐 또 여기서 빔으로 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같이 동시에 우리가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기는 별도로 또 필기 시간에 안 했던 것들을 별도로 떼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시험에 관한 거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은 얘기했고요. 다 객관식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격자 기준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필기는 60점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그랬지요. 이 40점 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공중보건 환경위생 쭉 해서 위생관계 법령까지 우리가 평균을 내서 본인들 평균 낼 수 있죠. 100점 만점에서 60점이 되면 되는데 그 안에 40점 이상 다 맞아야지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미만과 그 다음에 이상과 이하 이거는 기준점이 포함돼요. 공중보건학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환경위생학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목들이 중복돼요. 보라니까 나중에 그래서 공중보건학하고 또 환경위생도 식품위생도 관련되고 공중보건학에 있는 질병들을 알아야지만이 또 식품위생 가면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공중보건학의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병이 수인성하면 소화기랑 거의 비슷해요. 100%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럼 어디서 또 나오는 거냐면 수인성 감염병은 또 여기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전파 방법이 기계적이라든지 생물학적 이런 게 나오는데 또 어디와 중복되는 거냐 위생곤충학에서도 중복돼요. 그래서 나같이 같은 사람이 쭉 가르치면 시간이 더 절약돼요. 따라서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 과목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본인들이 맡은 과목이 있으니까 다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중복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에서 이제 이상과 이하 이런 것들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 일어나라 빵떡 하나 주게 그럼 빵떡 얻어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0점 이하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그러면 우리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0점 이상 일어나라 빵떡 하나 주게 그러면 얻어먹을다 못 먹는다 못 먹는 거죠. 61점부터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만은 우리가 60점 미만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그러면 60점 맞으면 안 맞아
맞아요. 59점부터 맞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40점 이상 그랬죠. 이거 이상 표시예요. 40점 이상 그랬으니까 40점을 각 과목에 여기 다섯 과목 중에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6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과목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0점. 40점이 됐다 그러면 평균이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이에요. 80인데 하나가 뭐가 되냐 하면 38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평균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다면 누가 평균이 높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2번 학생이 더 높지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39점까지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절대 이 50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락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락이 날 수 있는 확률은 뭐가 되느냐? 위생관계법령과 위생곤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위생곤충학은 필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합격자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전과목평균이라는 건 다섯 과목 중에서 평균 60점,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다 4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자격증은 60점 맞으면 합격돼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은행식으로 뺑뺑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 다 뺑뺑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년 주기로 이게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런데 무지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출제 같은 것들의 의뢰가 어떻게 학교에다 이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들을 거기다 국시원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해놓고 나서 또 몇 문제씩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이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거냐, 웬만하면 50점 맞게 돼요. 그 다음에 보통 한 60점 맞게 해놓지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게 80점이고, 그런 다음에 10%는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틀리라고 출제위원이 냈으니 틀려져야지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뭐가 돼요? 반복이 안 돼요. 그리고 반복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쳐내버리면 되잖아요. 60점 맞고 합격한 학생이 가장 현명한 학생이죠. 그런데 60점만 맞으려고 공부하다가 과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70점 정도 맞고 합격하는 게 65점이나 좋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은 딴 거 해도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왜 보는 거냐?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안 없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현장 가서 어떤 일을 탁 던져줬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우리가 하루 두 시간 정도 이걸 읽어야지 이해 간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 30분만 읽어도 이해를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유럽처럼 실무에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나라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공부할 때는 너무 미련하게 100점 맞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60점만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은 얘기했죠. 과락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필기시험은 됐고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40문항 중에서 어디 갔어요? 여기 40문항 중에서 우리가 24문제가 되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내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나 비슷하게 또 문제로, 그러니까 글로 낸단 말이에요. 필기는 글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실외 기온은 뭐가 되는 거냐, 뭐로 측정하느냐, 백엽상. 미터는 몇 미터? 1.5m. 그런데 여기 백엽상 안에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알코올 온도계를 넣느냐, 수온 온도계를 넣느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온 온도계를 측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수온 온도계는 몇 분간 측정하는 것이냐, 2분간. 알코올 온도계는 저온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추운 나라 사람들이 뭐가 높은 걸 먹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먹지요. 따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추우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은가 보다. 몇 도 이상, 3도 이상 되게 되면 우리가 3분 이상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온도계는 2분 이상 측정하고 알코올 온도계는 몇 분간, 저온시는 알코올 온도계를 가지고 하는데 몇 분간 측정한다? 3분간 측정한다. 이것이 필기에도 나고 실기에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기에서 우리가 실기와 같이 겸해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필기시험 얘기했고 실기시험 얘기했고 합격자 기준도 말씀드렸고 과락을 면하는 과목은 얘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 위생곤충 이런 것들은 실기와 환경위생 같은 거 겸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그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하기 쉽다. 그럼 이거에다 100점 맞을 한 80점 맞고 나머지 어려운 거 환경위생학은 좀 공학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학생들은 보건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위생은 좀 공학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 60점만 60점 충분히 맞아요. 환경위생은 왜 그러냐면 법규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뭐 수은은 무슨 병이 걸리느냐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납은 무슨 질병이 오는 것이냐 빈혈. 그러면 여기 식품에서 또 이것이 화학적 중독이에요. 따라서 중복돼요. 그러니까 단답으로 외우는 것만 외워도 충분히 환경위생은 60점이 돼요. 그 공학해가지고 물 처리할 때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폭기조, 2차 침전지, 소독 방류에서 간다. 이 시스템을 다 외워야 되고 거기 시스템에서는 1차 침전지에서는 슬러지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게 있고 2차 침전지에서는 슬러지인데 여기에는 무슨 뭐가 있고 로티포가 있냐 이렇게 머리 아프면 원래 이거는 출제 안 내기로 원래 했어요. 맨 첫번에 많이 내다가 안 내기로 했다가 또 2년 전부터 2018년인가 이때부터 또 내기를 시작해요. 내기 시작한다면 왜 그러냐면 너무 간단한 것만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잖아요. 국시원에서 위생사가 합격률이 가장 낮지요. 합격률이 낮아요. 그런데 위생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생사가 국시원을 먹여 살려준다 이런 말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40%도 합격을 못했죠.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전형료가 1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만 몇 명이 보지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억인가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시원을 위생사가 먹여 살려준다 이런 말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형료도 높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기시험, 필기시험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수업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재는 필기시험이 뭐가 되냐 크라운 출판사에서 2000년 판을 가지고 2020년 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기시험도 2000년 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당히 두껍죠.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거 두 번 가다가는 몸살 나. 두 개 무거워서 필기시험은 이걸 할 거예요. 이거 기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판 그 다음에 실기도 2020년 판을 가지고 할 건데 뭐가 되냐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하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있다시피 법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무슨 자기네 집에 족보처럼 오래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잘라 이렇게 잘라. 이거는 두 과목을 자른 거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가 분처를 돈 들여가면서 하지 마시고 학생들은 돈도 많은 것 같아. 요즘 무지불급 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들은 등골을 휘지요. 휜단 말이에요.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본인들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집에서 칼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테이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나처럼. 이거는 공중보건 환경위생을 자르니까 요만큼이에요. 자르면 더 얇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들대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가 분철하는 집 가서 하지 마시고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오래 못 쓰면 뭐 올해 시험 보고 나서 내년에 누구를 줘야지? 못 줘요. 왜 그러냐면 법규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책은 뭐가 되는 거냐는 그 해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생사는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갈 건데 이 책을 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나요? 100점은 절대 못 맞아요. 모든 출판사 건. 그런데 9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은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40점 없고 그 다음에 이상 맞고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시작은 반이다. 그럼 50점 맞았잖아요. 그럼 동영상 듣고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잘 듣고 우리 강의를 잘 들으면 모두가 60점 이상 맞고 충분히 맞겠지요.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실기시험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교재는 크라운 출판사 2020년판을 가지고 할 것이고 실기시험은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 95시간 되는데 플러스 알파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총합쳐서 95시간인데 공중보건은 25시간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환경위생학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실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5문제 35시간 식품위생학 11시간 이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학 미생물 같은 것들이 의외로 쉬워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은 절대 그걸 바뀌어놓지 않거든요. 따라서 식품이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접한 거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위생곤충학은 12시간인데 여기는 이제 전자칠판하고 같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생곤충학에는 쉽게 파리가 그려 있더라도 이 파리를 그냥 파리가
우리가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발인데 그 날개 있지요. 날개를 우리가 위생학에 곤충학에서는 심해끄래요. 그 날개가 어떻게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지파리가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딸지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지파리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전자칠판에 이제 그림을 비춰주면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팔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겉모양만 보고 이것은 팔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기까지 포함해서 12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령은 몇 시간이 걸리는 거냐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필기를 전체 합치면 95시간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실기는 13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요. 여기에 필기시험 할 때 필기시험 과목을 할 때 다 실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 가르치면 줄일 수도 있고 또 실기와 필기를 따로따로 가르치면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효율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과목은 같은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경위생학을 A라는 사람이 필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는 C가 가르치고 이렇다면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중복이 또 되는 건데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위생사 과목 특징은 실기와 필기 그 다음 과목을 전체 모여 같은 사람이 나같이 가르치는 게 더 효율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은 13시간이지만 여기에다 포함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필기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이론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그럼 필기는 이제 필기를 마치고 나서 실기가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필기와 같이 하는데도 또 여기 실기만 별도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 다 풀어줄 것이고 그럼 이제 필기는 이론 수업하고 나서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실기는 뭐가 돼? 실기도 또 이론이 있어요. 필기 때 못한 이론들이 또 실기에 만나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가스 크로마토픽은 어떻게 돼? 요즘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흡광강정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원자 흡광강정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최신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유기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거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나요. 그리고 뭐 하이볼루메어 샘플러라든지 로볼루메어 샘플러 요즘 뭐 PMC 일명 우리가 미세먼지 중에서도 10마이크로 이하짜리가 있고 2.5마이크로짜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기예요. 그래서 필기에 없는 것들을 또 실기의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하고 나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은 이렇게 진행돼요.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없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여기 시험 보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 같은 데는 내가 목차 앞에 걸 해줬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국시원에서 시험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직 공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오늘이 며칠이냐면 6월 25일이죠. 내일 모레가 이제 30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은 미리 다 공지된 건 해놨고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것은 맨 나중에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6월 말까지 다 봐서 반영을 해서 책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경쟁이 붙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7월 5일 날 10일 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딴 출판사들이 내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일찍 냈는데 6월 30일까지 이제 미리 입법 내고 된 거 다 첨부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 또 한두 개가 우리가 또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3월 6월 30일까지 한 것을 우리 7월 달까지 이 강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 혹시 반영이 안 된 거 있으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다 했는데 시험 보는 거 있지. 국시원에서 몇 시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목은 뭐부터 보고 이런 것들은 아직 공지가 정확하게 안 됐지만 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험 시간표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대충 보시면 되겠고 출제 기준에 맞춰서 시험 과목 공중보건 환경위생 이런 것들은 우리 목차에다 있어요. 목차에다 이것이 새로 바뀐 것들 다 반영해서 써놨으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거 18페이지 목차 있죠. 목차에 다 수록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것들을 대충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어떻게 위생사를 보는 게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합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볼 거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는 거냐 그러면 몇 페이지? 26페이지 보기 전에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중보건학은
수록이 돼 있어요. 공중보험 개념, 그러니까 WHO가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 이런 게 있고, 언제 발족됐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계획한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소련 있지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나라로 이렇게 저기 뭐 쉽게 말하면 나눠졌지만, 구소련, 옛날에 사회주의 대표적인 북한처럼 사회주의가 아주 강했던 구소련이 있었다면, 그때 1978년에 2000년까지, 그 1978년이니까 2000년이 안 됐죠. 그때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을, 그러면서 건강권을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는 그런 공언을 하고 회의를 한 것들이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수록이 돼서 요 내용이다 그런 게 있고요. 역학 있고, 역학은 모르면 내가 그래요. 역학의 특징에서 틀린 거 찾아라리면 볼 것도 없지. 만약에 치료다 그러면 얼른가 찍는 거예요. 그럼 역학의 목적 하나는 우리가 원인을 밝혀서 뭐 하자는 것이냐, 예방하자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쪽이 있고, 감염병관리법, 급성질병, 만성질병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영양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여러 가지 보건들이 있지요. 요즘 잘 살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있지요. 모자보건 있고, 보건행정 있고, 그 다음 보건교육 있고, 통계 이렇게 수록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이런 목차까지 다 무슨 뭐 학교 공부하듯이 하게 되면 지겹단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합격만 하면 되죠. 6점만 맞고 합격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26페이지 강의를 진행할 테니 2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학 1장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 대비해요. 지금 공중보건학이라는 그 공중 개념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 공중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본인들이, 요즘 학생들은 목욕탕을 안 가고 전부 집에서 샤워를 하니까 모를 텐데, 쉽게 찜질방 같은 경우도 여럿이 모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여러 사람 있는 공중 목욕탕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탕이 있죠. 그럼 우리는 공중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접근을, 시험 볼 때 답을 찾을 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지역에는 장티푸스가 우리가 보게 된 옮겨지는 질환의 소화기의 대표적인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옌병 그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티푸스가 일명 A라는 지역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병원체로 인해서 열이 펄펄 나고 막 이러는 소화기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막 유행을 하는데 죽어요. 그리고 나서 B라는 지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유행을 하고 있다. 유행이 아니고 암이 많이 걸려 있다. 그리고 암과 고혈압 같은 것들이 B라는 동네에 있다. 그러면 보건사업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장티푸스는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2020년 현재라고 본다 그러면 장티푸스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항생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죽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 안 죽고 그냥 이제 병원과 치료하고 이르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염병 이꼴 감염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감염병과 전염병 차이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용어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동네 A가 있고, 그 다음 B는 암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면 보건사업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암이 더 위험하지요. 그렇지만 암은 옮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남한테 옮기진 않지요. 따라서 보건사업은 A라는 지역에, 장티푸스가 돌고 있는 지역에 보건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 같은 걸 끓여 먹고 여러 가지 뭐 소변 대변으로 옮겨지니까 이런 거를 막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보건사업에 염두에 두고 하니까, 항상 공중보건학에서는 다음 중 어떤 질병이 위험한 것이냐 그랬을 땐 머릿속으로 아 전염을 시키는 건가 보다, 여러 사람한테 이런 걸 포커스로 맞춰서 답을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공중보건의 뜻은 대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의 정의를 얘기했죠.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약자지요. WHO가 세계인들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건강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냐 그러면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떤 그 기구의 정의를 많이 쓰는 거냐 그러면 WHO 정의를 많이 써요. WHO가 건강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그 밑에 줄치고 영어가 그 뭐가 있는 그 영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중요 표시해 두시고, 육체 이꼴 신체지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돼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WHO는 언제 발족됐냐 그러면 1948년
우리가 1948년 우리가 보게 되면 3월 7일 날 발족됐어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것을 본인들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떠드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쓰게 하느냐? 그 의미는 암기하는데 우리 뒤에 가면 있어요. 1948년 3월 7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 효과라는 게 있죠.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는 한 시간이 끝나면 45%를 까먹어요. 망각이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90%를 까먹는데 아무리 천천히 하고 하나를 또리또리 알켜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습을 안 하면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자꾸 떠들면 나도 모르게 귀에 들리고 외워진다는 거죠. 그럼 1948년 3월 7일 해석 오기다가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못 썼으면 어디 있냐 그러면 한번 넘겨가 보실래요? 받았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천천히 불러줘요. 두 번을 불러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그냥 듣고 아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고 어디 가서는 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디 가서 중요 표시를 해줄 거냐면 몇 페이지 보시는 거냐면 31페이지 보실래요? WHO 발족이 양가로 다섯 번째 발전기에 WHO 발족 몇 년도 1948년 4월 7일 그랬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4월 7일을 오늘과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보건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험에는 WHO가 발족된 연도를 찾아라 그러기도 하지만 세계 보건일은 며칠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며칠 4월 7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불러주지 않는 것들은 받아도 적을 수 있으면 졸릴 테니까 우리가 적어도 되지만 우리가 내가 꼭 받아쓰고 해야 되는 것들은 두 번을 불러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천천히 하는 기능도 있다며 그러니까 사람이 성향이 다 틀리지 어떤 사람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요즘 뭐 동영상 들을 때 그런 기능들이 있다며 본인 취향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4월 7일 발족됐는데 뭐라고 건강에 정의를 얘기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거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육체적으로 안 아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육체만 안 아프면 다 건강한 줄 알았죠. 근데 요즘은 아니죠. 매일 뉴스에서 보게 되면 어떤 정신질환자가 누구를 그냥 쓸데없이 죽였네. 누구를 어떻게 했네. 막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녕하지가 않은 거죠. 육체는 멀쩡한데. 그래서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은 직결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이 올바로 배기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사회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올바로 배기지 않은 사람은 매일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남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사회 악이죠. 이 사람 저 태평양에 갔다가 떨어뜨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정신적 안녕과 육체적 안녕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잖아요. 육체는 아프지만 정신이 올바로 배겨서 나보다 내가 예를 들어 이 손을 못 쓴다고 썼을 때 이 손 한쪽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일명 육체가 멀쩡하면서 정신이 안녕하지 않아서 사회 악이 되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험에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안녕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사회적 안녕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문제풀이에 있어요. 그럼 그거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귀담아 들으시고 나중에 그날 배운 걸 그날 바로 문제를 풀게 되면 금방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복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를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신없으니까 끌걸 이렇게 됐고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서 건강의 정의 순서는 일단 뭐가 돼요? 육체지요. 육체 이거를 신체가 되는 거죠. 신체 그 다음에 뭐가 정신이 있죠. 정신 그 다음에 신체나 육체나 똑같은 거란 말. 그 다음에 사회적 안녕 그랬죠. 그럼 이제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19세기예요. 육체나 신체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이게 이제 19세기예요. 19세기인데 이건 19세기 전. 이건 20세기 이거예요. 그럼 20세기인데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아까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생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본인이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명 남한테도 보탬을 주는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생활 개념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생활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1900년 이후부터 20세기 그러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2020년인지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
현재는 뭐가 되는 거냐, 순서가. 이것도 중요 표시해두지만 아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도 알아두시고 사회적 안녕의 뜻도 알아두시고 현재의 포커스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생활 개념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됐지요? 됐고, 그 다음 공중보건 정의를 보세요. 공중보건은 대상이 누구냐? 항상 그러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중요 표시.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참 아까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럼 몇 년도에 가입을 하느냐? 아까 WHO가 1948년 4월 7일 그랬지. 이거 헷갈리면 이거 반 딱 올리고 반 내리고 4월 7일. 그렇죠? 우리나라는 1949년 몇 번째로 가입된 65번째. 이게 아까 보건행정 파트 가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뒤에 가입해서 65번째로 같이 참고를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공중보건 대상은 어디 개인을 뜻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지역사회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가 되는 거냐면 단위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중요 표시해두시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어참 줄을 치면서 중요 표시하는 것들은 문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기 고대로 써진 게 있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낮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낮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거기다 줄을 치면서 중요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크를 치면서 한 것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은 것과는 하늘하고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금방 합격을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본인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이번 듣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귀에다 끼지 마시고요. 귀가 아플 테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도 하루에 20시간씩 강의를 해본 사람, 아니 저 공부를 한 사람이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0단어씩 해봤다니까. 그런데 뭔 짓은 안 했겠냐고 그러는데 200단어씩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씩 200단어가 안 이어질 것 같죠. 이어져요. 그렇게 6개월만 하게 되면 타임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죽기살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어폰도 끼고 다 해봤는데 이어폰을 귀에다 끼게 되면 귀가 아파요. 그래서 난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로 들으시라고. 그러면 귀에 더 잘 들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복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모르면 질문 띵 하면 서로가 피곤해요. 아직 다 알아듣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위생사는 다 듣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위생 여기 뭐 공중보건학부터 쭉 법규까지 다 듣고 나서 모르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도 안 피곤하고 나도 안 피곤한데 실제로는 위생사는 질문도 없어요. 작년에 두 명이 질문했더라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들으면 귀가 아프단 말, 아니. 이어폰을 끼면 귀가 아프니까 스피커폰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장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문제를 풀 거란 말이니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론 몇 페이지 하고 나서 문제 풀고, 그러니까 내가 옷 색깔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따라가면 되기는 쉽게. 우리 여기 편집은 이론은 이론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옷을 내가 지금 흰색을 입었으면 그날 공중보건한 것은 그날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르면 되겠네. 거기다 여기서는 이제 이론은 이론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편집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러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실제 강의를 할 때는 이론 예를 들어서 1장부터 26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하고 문제를 풀 거냐 그러면 31페이지까지 하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고 단원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왜 그러면 덜 지겹고, 이렇게 하니까 다 끝나고 질문하는 것도 서로가 안 피곤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럼 지역사회 전체 주민 대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은 예방이 중점이에요. 지금 여기 양가로 1번에서 줄 치는 거 중요 없이 하시고 예방이 초점이에요. 예방이 초점이라고.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초점인데 끊어보시고, 끊으라는 건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냐면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이 공중보건의 목적이에요. 공중보건의 목적은 뭐가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 연장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연장이라는 거죠. 요거를 양가로 네 번째에 있는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그 공중보건학에 있는 대상과 목적과 진단 근거를 다 중요 표시해두세요. 첫 번째,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의학은 중요 표시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만 볼 거예요. 임상의학은 환자 또는 개인이죠. 대상이. 그 다음에 목적은
또 우리가 보게 되면 3대 요소 또는 3대 인자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 3대 목적은 질병 예방의 목적이지만 가로 열고 세 가지가 있지요. 질병 예방,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이지요. 그런데 임상의학은 쉽게 병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원은 왜 가요? 치료하러 가죠.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단 근거는 보건통계예요. 근데 보건통계 중에가 이제 앞에서 우리 목차에서 보건통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아 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이나 모성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비례 사망지수 이런 것들이 다 보건통계인데 이 중에서 하나 찾으라면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뭐로 하는 거예요? 임상검사를 하지요. 그럼 요거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뭐가 되는 거냐?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데 공중보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의학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병원 가는 거라고 치면 돼. 의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 또는 뭐가 돼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임상의학을 왜 공중보건학인데 쓸데없이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해놨느냐? 비교해서 공중보건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목적이 있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아까 왜 양가로 1번인가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공중보건학은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예방인데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것은 3대 인자를 찾으라면 3대 인자 또는 3대 요소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이거를 연상기법으로 외워보세요. 학교에서 책 있는 것들은 서술형으로 했을 때 있는 거를 외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 학교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질병을 예방을 해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환경 위생가게 되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염소 소독을 해요. 상수에서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그런 말 들어봤지요. 그게 왜 냄새가 나는 거냐면 아 이것은 소화기 질환 장티푸스가 나오면 항상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장티푸스 동생이 파라티푸스다 그렇게 이름을 져도 된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애울 때 항상 장티푸스가 나오면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뭐가 됐냐 그러면 일찍 죽으면 장티푸스 늦게 죽으면 파라티푸스 병원체도 비슷하죠.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 파라티피 이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비슷해요. 그래서 증상도 비슷한데 우리가 잠복기도 일주에서 한 3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균을 언제 나가느냐? 해복기 때. 그리고 치명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이 장티푸스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죽지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지금은 못 들어봤느냐? 옛날에 사극에서 그런 누가 세종대왕님이 그 친아들이 한글 창조할 때 말 안 들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옌병할 내 말이 아니고 어느 방송에서 사극에서 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뭐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에서 욕먹겠다 했더니 바로 뭐가 돼요? 정정을 하지요. 그랬는데 세종대왕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 신하들한테 육두문자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는 욕이라는 건 그 시대에 가장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옌병이라는 건 열이 펄펄 나 죽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만큼 많이 유행을 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지금은 왜 안 죽는 거냐면 항생제 치료도 있지만 물에서 환경위생학에서 이걸 할 거예요. 이건 실기필기 다 나는 거예요. AG2가 있는데 이거는 화학교가 염소가스예요. 근데 염소가스를 주입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스를 액화시켜요. 0도씨 사기압을 액화시켜서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H2가 물이죠. 여기 있으면 HOCl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H 플러스 Cl 음용이 돼요. 그럼 이것이 HOCl이 소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독이 되면서 이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HCl, 염산 이거 잘못된 공식이에요. H 플러스 이온, 염소이온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 가면 실기필기가 다 찾아야 되는 거 이것이 소독이 됐다는 증거인데 그럼 왜 냄새가 나는 것이냐? 염소가 수도꼭지에서 이제 나올 때 잔염소를 0.1ppm 이상 나오도록 수도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반응을 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 이게 그럼 냄새가 난다는 건 이 물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아 소화기 질환을 죽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 질환이 물만 소독해서 죽은 것도 아니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똥 푸는 화장실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똥 푸는 화장실이 많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많아요? 수세식이 많지요. 그러니까 일명 질병을 발생할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디가 나오는 거냐면 위생곤충학 가서 곤충이 하게 되면 위생곤충 대표적으로 파리 모기, 바퀴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파리가 옮기는 것은 소화기 똥을 좋아하기 때문에 똥 속으로 나가는 것을 소화기 질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기여한 것은 물 소독한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수세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살 수 있는 근원을 다 없애버린 거지요. 그래서 곤충학과면 위생곤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찾아라. 우리가 서식처를 없애거나 발생원 및 서식처 제거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방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소화기 질환 없애기 위해서 뭘 한 거냐 하면 물을 소독해줬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화장실을 다 개조한 거죠. 그리고 예방접종을 또 했죠. 예방접종을 맞은 것은 왜 맞은 거냐 그러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자고 호흡기는 잠복기 때 균이 나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가 돼? 잠복기 때도 나가고 그 다음에 현상일 때도 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왜 우리가 홍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나중에 일할 건데 백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흡기 대표적이고 디프테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원 때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잠복기라고 시험 대비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잠복기가 무슨 뜻인가는 나중에 일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증상을 모를 때 이때 나가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호흡기를 다 막았지요. 그럼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60을 못 살고 죽었던 것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이 증진된 거죠. 건강이 증진된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다 보니까 세 번째 뭐가 돼요? 요즘은 80잔치도 잘 안 해요. 뭐라 그래? 100세 인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또는 생명이 뭐가 돼요? 연장된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목적은 예방이지만 3대 요소 또는 3대 인자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골고루 다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골고루 안 하니까 건강이 증진됐고 건강이 증진되니까 뭐가 된다? 수명이 80, 90은 다 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뭐하러 간다? 임상, 이건 치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통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장티푸스가 돈다. 그럼 그 지역은 소화기가 도니까 물을 끓여주거나 또는 똥 같은 걸 치우는데 보건사업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다 갔다가 막 공기를 소독하면 욕 바가지를 먹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통계는 이걸 가지고 보건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건통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질병 발생률 이런 것도 있지만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아 사망률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아라는 건 영세를 뜻하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은 율과 리의 일 차이가 아니고 분모는 출생수예요. 그의 출생수분의 영아 사망자 수예요. 사망수 곱하기 10의 3승을 해요. 10의 3승이라는 건 1000인데 1000명 태어난 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WHO에 이걸 보고를 하는 거지요. WHO에서 가입한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10명 이하가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2.8명, 2.9명, 약 3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바치 뒤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영아가 요즘 임신하면 여왕 대접 받잖아요. 그리고 아기 나면 우리 60, 70년대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마들이 그 당시 일곱 애들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말씀에 의하면 아침에 아기 낳고 점심때 점심했대. 이게 모자 아니 모성 학대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뉴스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몇 개월씩 여러 가지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잘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돼 잘 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WHO가 보니까 10명 이하로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섰구나. 그리고 영아 사망률은 영아는 환경에 쉽게 말하면 아까 소화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런 거 걸리게 되면 어른들은 세균성 이질 걸리면 설사 쭉쭉하고 날 수 있지만 아기는 우리보다 성인들보다 물이 성인들은 한 65%로 구성됐지만 아기들은 영아는 70% 이상 구성됐지요. 물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후진 국가에서 후기 영아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아가 많이 죽었다는 건 그 나라가 후진 국가고 환경 위생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체 건강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낙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건 그 나라 경제도 높아지고 모체 건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병원 가서 미리미리 조기 검진하니까 높아지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그 나라 여러 가지 경제, 모체 건강, 영아 환경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찍으라면 보건통계 중에서 영아 사망률을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임상의학 병원은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임상검사죠. 임상검사 청진기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맥박자를 뛰나 안 뛰나,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혈압제거 이런 것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학이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과 양가루 1번과 연결시켰지요. 그런데 양가루 두 번째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양가루 두 번째까지 하고 나서 이제 쉴 테니까 보세요. 양가루 두 번째,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학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공중보건학에 뭐가 되냐고,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얘기할 때 조직적 채워넣기 하셔야 돼요. 조직적도 중요하듯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셔야 되세요. 지역사회 공동노력 이렇게 채워넣기 한단 말이에요. 질병 예방하고 여기까지 끊어보시고요. 그럼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 그러니까 일단 조직적 공동노력, 지역사회 공동노력 해서 채워넣기 끊어보시고,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을 연결시켜서 끊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끊고, 끊는 게 아니고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럼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공중보건 정의를 외워야 되는데, 공중보건 정의를 윈슬러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조직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내가 나 혼자 조직 만들었네, 그럼 뭐라 그래, 나한테 미쳤다 그러죠. 조직이라는 건 둘 이상 만난 거죠. 개조직, 쉽게 생각하면 개조직, 무슨 뭐 친목계 조직이 하지요. 둘 이상 만나서 한다니까 공중보건학은 여럿이 모여서 지역사회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니까 바로 이게 떠올라야 되죠.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이건 나오죠. 끊고,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과 뭐를 높인대요? 우리가 육체적 또는 신체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WHO의 건강의 정의도 에우라 했던 거죠. WHO 건강의 정의 여기 있네. 여기 보게 되면 WHO는 뭐라고 건강의 정의를 얘기했나? 건강의 정의를 첫 번째 육체적, 두 번째 정신적, 세 번째 뭐가 돼요? 사회적 안녕한 것이 건강의 정의다 그랬지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외워야 되고, 공중보건학의 3대 인자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우라 했던 거죠. 카메라 이쪽과 이쪽과 다 비춰주세요. 그러면 윈슬러 교수는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연관시키는 거예요. 윈슬러 교수의 공중보건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보건학의 1번과 3번이죠. 순서를 이렇게 썼을 때 학교에서 서술된 공중보건 책에는 내가 학교에서도 30년 전 가까이 공중보건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서술되냐면 우리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 다음에 건강 증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이어져요. 질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아까 물도 소독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예방접종하니까 질병이 예방됐고, 예방되다 보니까 건강이 올라갔고 업그레이드 됐고, 건강이 높아지다 보니까 증진되다 보니까 수명,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84세, 그 다음 남자는 79세, 약 80에서 살지요. 거의 80 이상은 산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명이 높아진 거죠. 그럼 이제 윈슬러 교수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공중보건학에 이거 1번과 3번. 그럼 1번과 3번이 뭐가 돼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꼴 뭐가 돼요? 우리가 생명 연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WHO가 얘기한 뭐예요? 1번과 2번. 육체, 정신 이거죠.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 사회적 효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도 잘 써놓으세요. 공중보건학의 윈슬러 교수는 사회적 효율이라는 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WHO가 얘기한 1번과 2번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연산기법으로 알 수 있겠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윈슬러 교수는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학에 뭘 얘기하냐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공중보건학의 정의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생사 대비에서는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간 거죠. 이 밑에 있는 거를 공중보건학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 목적, 공중보건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는 과목이죠.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위생교육, 질병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때 치료는 조기 치료 뜻하는 거예요. 전문적 치료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공중보건학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랬지요. 근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어요. 그때는 미리미리 조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전문적 치료다 이런 거 나오면 공중보건학은 상당히 먼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참고를 잘 봐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간호봉사 이걸 통해서 다음 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양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용어 하게 되면 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중요 표시가 하지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한번 났었냐면 여기서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개념에는
우리가 예방의학도 있고 위생학도 있고 사회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임상의학 나오면 얼른 가 틀린 거예요. 거기다 아닌 거 임상의학은 아니에요. 임상의학은 말 그대로 치료하는 병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만 해도 쉬운데 2018년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WHO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WHO가 얘기하는 취지에 WHO 취지에 맞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용어를 찾아라. 공중보건학의 용어를 찾아라. WHO의 취지에 맞게. 그럼 WHO나 공중보건학은 다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이 한번 나섰어요. WHO 취지에 맞는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말을 찾으시오. 뭐가 돼요? 예방을 다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방의학도 공중보건학과 비슷한 것이고 위생학, 사회의학, 건설의학, 포괄보건 의료 또는 포괄보건의학 이것은 그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26페이지를 했지요. 그럼 10분을 쉬었다가 양가로 다섯 번째 질병 발생 과정과 예방조치를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는데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별것도 없지요. 그럼 본인들이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눈을 감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6페이지에서 배운 게 뭐가 돼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된다? WHO 발족된 것이 1948년 3월 7일. 아 3월 7일은 세계보건일이라 그랬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 보탬이 되는 사람 또는 뭐가 되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공중보건은 대상의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고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위는 지역사회가 된다. 그런데 3대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 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한다? 보건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다음 윈슬러 교수가 얘기한 것은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공중보건 정의가. 그런데 질병 예방, 그다음에 또 뭐가 된다? 수명 연장. 그다음에 WHO와 연관시켜서 육체적, 사회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1920년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 정의다. 그럼 윈슬러 교수는 아직 연도를 얘기 안 했지만 1920년이기 때문에 현대 이꼴 발전기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건 그거예요. 그럼 10분 쉬었다 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